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저도 느낄 수가 있었고, 그리고 조금 더 신기했던 거는 저도 이제 그동안의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났지만 꽤 오랜 시간, 한 4박 5일 정도의 시간을 우리 또 아이콘 친구들과 함께 보내니까 이제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정말 좀 더 이렇게 친근감을 떠나서 이제 그냥 내 친구들, 어떻게 보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 새끼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친해져서 온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더욱더 또 즐겁고 좋았던 추억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양사고의 담임 선생님. 저는 뭐 동경여고 담임 선생님 김신영이고요. 일단 아이콘에 대해서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항상 조금 그래도 힙합을 하고 그래서 좀 강한 친구들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수학여행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해보니까 그냥 진짜 학생들이었어요. 정말 말 그대로 학생들이었고, 너네 이것도 안 해봤어? 이런 경험도 없었어? 아, 그렇다면 이런 경험을 조금 더 해주고 싶다 했던 진짜 그냥 일, 뭐 안무 연습 이거밖에 몰랐던 친구들에게 그래도 때로는 그 동갑내기들이 할 수 있는 여유와 좀 즐거움, 친구들의 만나는 그 케미들을 좀 많이 보여줘서 우리 조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 또한 뭔가 완전 처음 봤던 아이콘이라면 이제는 아이콘의 노래가 나오면 한 번 더 듣게 되고 뭔가 그래도 우리 동경여고도 있지만 아이콘 친구들한테 좀 애착이 좀 생겼죠. 예.